네, 이태원에서 발생한 할로윈 참사는 29일 밤 10시 반쯤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좁고 가파른 내리막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압사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제보를 토대로 당시 사건 상황을 강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할로윈데이 복장을 한 젊은이들이 몰리더니 순식간에 붐빕니다. 발 디딜 틈새 하나 없이 몰린 인파에 몸이 쓸려 이동합니다. 좁고 가파른 골목길에선 몰려든 인파에 앞사람이 넘어지자 뒤에 몰린 인파까지 겹겹이 쌓여 도미노처럼 쓰러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인명구조에 나선 현장 곳곳엔 심정지로 쓰러지는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급대원들과 일부 시민들이 쓰러진 부상자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긴급 구조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 구조 상황을 목격한 한 시민은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의 구조 상황을 온라인에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전국에서 140여 대가 넘는 구급차가 현장에 출동했고 소방관과 경찰 인력이 대거 동원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발생한 사망자는 151명으로 부상자를 포함한 사상자만 230명이 넘습니다. 사고 피해자 대다수는 10대에서 20대며 사망자 시신은 신촌세브란스와 국립중앙의료원 등 35군데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습니다. 한편 압사사고 현장에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후 현장 모습도 제보됐습니다. 경찰은 사상자 등의 소지품을 분리하는 등 압사사고 현장 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